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무인기 침투 주장을 근거로 대남 위협을 이어가던 북한이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 연결 도로를 폭파했습니다. 이번 도로 폭파로 남북으로 있는 육로는 사실상 끊어졌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폭파 행위는 남북 합의의 명백한 위반이라며 강력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도로 건설 등에 투입된 우리 돈 1억 3천만 달러의 현물 차관을 갚으라고 촉구했습니다. 재보궐선거를 하루 앞두고 여야는 막판 선거전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지역 일꾼론을 거듭 내세웠고 더불어민주당은 마지막까지 정권 심판론을 부각했습니다. 공천 개입 의혹 관련 인물인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와 주고받았다는 카카오톡 대화를 공개하면서 정치권의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메시지 등장 인물에 관해 대통령실은 김 여사의 친오빠라고 설명했습니다. 수시 모집 논술 시험 문제가 온라인에 유출됐다는 논란과 관련해 연세대가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일부 수험생들이 시험 무효 소송을 내걸겠다고 하는 등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